이제 술은 절대로 조금 네가 웬만하면 피해. 네. 니한테는 독이야. 항상 좋을 순 없잖아. 항상 나쁘지도 않아. 그리고 이 액땜을 네가 지금 다 하고 있어. 액땜을 네가 지금 다 안고 있으니까 니만 좀 유별난 것 같아. 식구들 중에. 공주야. 전 마리본으로 다녀? 아니, 이번에 한 5번 정도 왜? 왔어요. 네? 왜? 그때 너의 미래가 궁금해? 네,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오늘날에 너를 두고, 응? 참, 제자가 되려면 화학 신기를 주든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간에 걸쳐 있으니 조상의 가물은 자꾸 들어오니까 네 마음하고 상관없이 네가 살면서 내 정신 넘주고 그러니까 네 본정신이 아닌 엉뚱한 게 자꾸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욱하는 성질이 계속 생겨. 그러다 보니까 너의 사주를 보면 부모득이 다 이렇게 온전하게 들어오는 건 조금 힘들어. 편모 밑에 크든가 편부 밑에 크든가. 그러면 너희 김씨 가정은 옛날에 신조까지 모셔놓고 빌던 집이야. 근데 할머니 때부터 이 줄이 다 묶여.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신의 벌이 드는 거고. 그리고 남자들이, 이 김씨 가정은 남자들이 아버지나 뭐 있을 거 아니야? 계시는데, 남자들이 한 가지 직업이나 가정을 갖고 살기가 조금 힘들어. 바람이 많이 불어. 그거는 이제 김씨 가정의 산소 이장 바람, 묘탈 바람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아버지 형제자, 할아버지 때좀 형제분, 일찍 가신 분이 계셔. 너한테 자꾸 와. 아, 얘기는 들었던 것 그래서 너한테 오다 보니까 아까 그랬지. 네 사주가 선생님처럼 완전 무당이 되는 사주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아예 모르겠어요 하고 살수 있는 사주도 아니야. 그게 중간쯤 걸쳐져 있으니까 조상들이 자꾸 너한테 왕래를 한 번씩 해. 그럼 너한테 상관없이 이거는 가실손이 되다 보니까 직업이 되든 사람의 인연관계든 충돌을 조금 생기게 해. 그래서 한 가지에 어떤 일을 해도 안정을 찾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야, 니가. 그러면서 너술잘 마셔? 아, 잘못 마시는데 좀폭 좋아한다. 술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술을 먹을 때는 처음에는 네가 좋아서 먹겠지만 한 두세 잔 지나고 나면 네가 술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이 조상의 기운을 조금 많이 탄다는 거야. 그 너의 사주 이렇게 조상의 가물 왕래가 좀 있다 보니까 네가 살아가는데 좀 마이너스 되는 성향이 생겨. 근데 너희 엄마가 제자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엄마도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일이 별로 없다.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나 인덕이 없다 보니 너희들 키운다고 고생만 많이 하셨지. 근데 조상은 김씨 집에 시집을 왔잖아, 엄마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 김씨 조상이 자기들 왜안 풀어주냐. 신은 이렇게 위하고 살아서 김씨 가정에 명이 없는데, 뭐 아버지하고 헤어졌던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도 너희 엄마 쪽으로 너를 통해서 허풀이를 하는 거야. 그럼 네가 한 번씩 보면 엄마가 너무 불쌍한데도 화가 나. 많이 그러면서 이 형제가 있으면 형제에도 그 기운이 다 내려가다 보니까 그거는 불쌍해 보이고 네가 못한 걸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네가 엄마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고 엄마한테는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고 알게 모르게 그걸 후회하면서도 그치 미안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되는 표정이 좀 예쁘게 안 그런 기운들이 충돌이 생겨서 그런 건데 그런 건 네가 알고 아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해야지. 근데 네 일이 조금 안정이 되고 네가 바로 서면 그것도 다 품고 갈수 있는 건데 네가 안정이 안 되니까 더 바람이 막 불지 마음에. 그래서 이게 제가 약해서 그런 건가, 정신이 똑바로 못 들어서 그런 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아,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악물고는 하는데 속은 누구한테 말도 못 그치. 들고 맞아. 답답하고. 근데, 아가, 열심히 벌어. 벌어서 너는 조상을 위하고 살아야 되는 거 맞아. 그건 바뀌지 않아.
어느 정도 너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올한 해, 9시잖아? 9시에 30까지는 이 기운이 파동을 조금 많이 쳐. 네가 많이 답답할 거고, 이 30이 넘어서부터는 조금 덜해.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이 파동 치는 거를 네가 조금은 알고 제어를 하고, 그럴수록 네가 몸을 더 많이 움직이고,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만 네가 이겨낼 힘이 더 커지지. 그렇지 않으면 또훅 차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는 좋은 것도 물론 직업에 있어서 인연이 들어오고 뭔가 새로운 인연도 들어와서 좋은 일도 생겨. 근데 오다가 자꾸 끊어져. 인연줄이 잘라져 버린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너는 좋게 말은 표현을 하지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구설 조금만 조심하면 별 문제가 없고 내년까지는 조금 버텨.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안 버티고. 좋게 생각을 해. 근데 내가 그랬지. 아직은 젊잖아. 한창 예쁠 나이잖아. 그치? 연애도 해보고, 직업도 가져보고, 이게 안 되면 좀더 다른 것도 해보고, 경험을 많이 한다 생각을 해. 그막 그러지. 아, 나 사주에는 이런 칠성술이 세구나. 남들하고 조금, 친구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런 기운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 그러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이기에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이런 방해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완전 다운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이기려면 운동을 하든지 조금 몸을 더 움직여서라도 빨리 털자. 긍정적으로 빨리 바꾸자. 이렇게 네가 마인드를 바꿔야만 이걸 버틸 힘이 더 많이 생겨. 그리고 어린 너한테 엄마도 안 하는데 너뭐 맨날 굿하고 살아라 하겠냐? 그건 아니거든. 좀 더, 네가 더 살면서. 네가 결혼도 하고 마치 자식이 생기고 이럴 때는 이 식구를 지키기 위해서 좀더 네가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어. 근데 올해는 술은 웬만큼 먹지 마라. 왜냐하면 술을 먹고 그게 그 남자든 여자든 조금 시비수든 관제수가 들어와. 네가 괜히 엮일 일이 생겨. 그래서 웬만큼 딱 먹고는 그냥 집에 가고, 너도 기분파야, 선생님 보니까, 그래서 집에 곧장곧장 들어가려고 너 이제 곧발 붙으면 자꾸 가. 그래서 올해는, 내가 자제를 많이 하자. 그런 부분만 네가 조금 컨트롤 하면은 별 문제 없이 갈수 있어.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만 조금 힘들어도 그게 직업적이든, 인간관계든, 그리고 스님 그랬지, 술은 절대로 조금 네가 웬만하면 피해. 니한테는 독이야. 평소 때는 네가 잘 제어하고 원래 자존심이 좀세 네가. 그래서 표현 잘안 하고 웬만하면 좀 묻어두고 이렇게 잘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술이 들어가면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밥 먹으면서 잠깐 먹는 거 이외에는 더 이상은 먹지 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만 조심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고, 네가 살아가는데 조금 안 좋다가도 좋은 일이 또 들어와. 인생은 그런 거거든. 항상 좋을 순 없잖아. 항상 나쁘지도 않아. 그래서 순간순간 차고 들어올 때는 네가 그게 이길, 네 말대로 그게 정신력인지 마음인지 모르지만 훅 차고 들어올 때는 네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그게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상황이 있지. 그게 문이 열리니까 조상이든 귀신이 차고 들어와. 그게 넌 술이라는 거야. 기운을 열어주는. 네가 그렇다고 뭐 사회생활 한다고 상갓집을 가겠니? 결혼식을 많이 가겠니? 아니잖아. 근데 조상의 벌도 있겠지만 네가 네 스스로한테 여는 거는 술이야. 그 스님이 술을 먹지 마라. 웬만한 한두 잔에 하고, 1년에 한두 번만 그냥 실컷 놀든지. 어렵지? 그래서 너는 술을 많이 먹으면 너도 모르게 이 기운이 열려. 그럼 조상이 한 번씩 차고 와. 네가 기운이 충만할 때는 네가 많이 먹고 조금 이렇게 퍼진다지? 퍼지고 막 실컷 놀아도 이길 힘이 생겨서 괜찮은데 아직은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내년까지 술 금주령 하면 좀 힘들 거고. 그것만 조심하면 큰 어려움이 없어. 그리고 너의 사주에는 네가 손으로 잡으려면 조금 깨지는 수가 생기니까 좀 많이 베풀어야 돼. 돼요? 있어야지 베푸는데. 그러니까 마음이든 그게 돈이 꼭 문제가 아니잖아. 마음을 쓰는 것도. 살아보니까 별로 인덕 없는 것 같지? 맞아요. 그래서 너는 알게 모르게 마음을 쓰든 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베풀어 살지 얻어먹거나 받기는 조금 힘들 거야. 네, 근데 맞아요. 이건 네 사주에 있는 거야. 속상해하지 말고 베푼 만큼 나중에 돌아온다 생각을 해. 이 사람한테 안 돌아오면 또 누군가한테 니한테 줄 사람이 생겨. 그럴 때가 오면. 근데 그때는 이제 30이 좀 넘어가야 되니까. 네. 아, 그래, 내가 많이 베풀자. 아유, 마음 착한, 마음 넓은, 내가 베풀고 살자. 이렇게 좋게. 네.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거 말고는 저희 가족들은 괜찮을까요? 무난할까요? 없죠. 너만 괜찮으면. 엄마는 조금 맨날 조금 아프다, 힘들다, 조금 달고 사는 격이야. 근데 뭐 크게 호환이 생기진 않을 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이 액땜을 네가 지금 다 하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엄마 거 동생 있냐? 동생 둘 있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식구들 동생 거 액땜을 네가 지금 다 안고 있으니까 네만 좀 유별난 것 같아. 식구들 중에. 맞아요, 그래서 네만 톡톡 튀는 것 지금. 같고 할말 있으면 다 해야 될것 같고. 그래도 마음도 네가 제일 많이 써. 그래서 네가 좀 많이 식구들 액땜을 해주고 있어서 어떤 데는 엄마 보면 불쌍하고 마음 아프고 동생들 보면 내가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줘야지 기둥대 해줘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주고 이건 신에서 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런 그릇이 되는데 그 그릇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좌충우돌이 지금 20대는 좀 많이 했던 걸로 보인다. 왜 이렇게 눈물 나냐. 그래서 이제 거의 액땜은 다 해가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알았지? 그럼 9수라 겁도 내지 마. 3재라고 겁도 내지 마. 알았지? 겁은 났는데 궁금해서 딱 조심할 거 뭐. 술 그치? 술 때문에 12수가 다르고 술 때문에 가끔 네 정신이 순간순간 욱하는 게못 제어가 안될 때가 생겨. 네. 그러 인해서 화가 들어올 일이 생기니 그것만 조심하면 앞으로 밥 먹고 사는 것도 별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 아, 진짜요? 제일 좋은 소리네요. 왜? 오랫동안 좀 하기는 힘들 거야, 어떤 일에 네. 들어가서. 근데 이렇게 끊어져도 또 다른 인연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인연이 들어오고 그만큼 네가 긍정적이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별로 어려움 없으니까 술만 조심해라. 술이 왼수야 너. 너희 김씨집은 술이 왼수야. 맞아요. 다술 때문에 지금 어른들도 패가망신한 격이야. 네가 남자 같으면 벌써 저 갔겠지. 그래서 그 때문에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연애도 막 잘해. 감사합니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는 욱한 행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삶이 좀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주에는 조상의 가물이 한 번씩 들고 이 김씨 가정에 신벌이 드는데 그걸 엄마가 모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금 많이 매를 맞은 격인데 이 집은 술이 왼수입니다. 술을 먹으면 내 정신을 넘주고 이제 다른 기운이 들어와서 저 그게 다툼이든 시비든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술만 조금 이 사례에서는 안 드시면 별 어려움이 없을 거고 웬만한 땜을 이제 다 하고 20대 후반, 30대부터는 조금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의 빈자리가 이 아이가 빠지다 보니까 책임감, 부담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인생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기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상충이 들었던 것 같은데 조금 여유롭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본인을 더 먼저 생각을 한다면 올한 해도 별 다툼 없이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가슴 속에 있었던 거를 말하지 않아도 먼저 꺼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뜻깊었고 이번 자리로 인해서 좀 가슴에 묵어놨던 걸 내려놓고 일에만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적인 것도 좀 풀린다랄까? 그리고 되게 잘제 마음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